해븐 선생님이 저 저쪽에 화산 수정을 채집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어요. 경비병 아저씨한테 말했지만 아저씨가 지금은 일손도 부족하고 저쪽은 지형도 위험한데 마무리랑 나쁜 사람도 많다면서 일단 준비부터 하고 준비 다 되면 스승님을 구하러 간대요. 근데 그러면 늦을 거예요.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지금 바로 경비병 아저씨가 갔던 곳을 그려줄게요. 경비병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여기가 스승님이 머물렀던 곳일지도 모른대요. 그림자 바늘 근처까지 몰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거면 부탁이에요 오빠. 제발 스승님을 구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오빠. 제발 스승님을 구해주세요. 지도상 아마 이 근처일 거야. 몰라서 가까이 오지 마. 저기 봐! 저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셰프 아니야? 뭐야 이 자식! 왜 이렇게 잘 싸워? 다들 채썼나 채썼! 물건은 다 버려! 우와! 엄청 빨리 도망가네. 결단력도 있고. 정말 고마워.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산 아래로 던져졌을 거야. 여행자한테 구해지다니 오늘은 운이 참 좋네. 미안, 소개가 늦었지? 난 쉐븐이라고 해. 운이 더럽게 없었지만 방금 큰 행운을 만난 보석장인이지. 이믹스가... 아휴, 걱정시켜버렸네. 가게에서 나올 땐 길어도 이틀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림자 바늘 근처에서 새로운 화산 수정 광맥을 발견했지 뭐야? 순도 높은 수정이 유난히 많더라고. 그래서 화산 수정을 잔뜩 채굴해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수정의 열소 때문에 마물이 모여들었어. 그래서 마물을 피해 황급히 샛길로 갔는데 나오자마자 도적들을 맞닥뜨린 거지. 너희가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도망치면서까지 수정을 챙긴 거야? 그렇게 위험한데 그냥 버리지 그랬어. 버릴 건 다 버리고 제일 순도 높은 수정 하나만 남긴 거야.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야 해. 트라졸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여운 네이자를 위해서. 아, 넌 모르겠구나. 트라졸리는 고대 이름을 만들던 장인이고 네이자는 트라졸리의 딸이야.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고대 이름을 만들지 않고 평범한 단조 작업만 하고 있어. 딸 때문이야. 가여운 네이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트라졸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간병에만 전념하고 있어. 네이자의 병세가 가장 심각했을 때 트라졸리는 꼭 수렁에 빠진 횃불 같았어. 필사적으로 빛과 열을 내뿜었지만 발밑의 흙탕물은 점점 차올랐지. 아, 그래도 괜찮아. 의사가 준 약이랑 대영운의 가호 덕분에 네이자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으니까. 그 후로 네이자의 병세는 점차 호전됐어. 몸은 여전히 약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편지 쓸 힘 정도는 생겼지. 네이자는 종종 실론인에게 편지를 보낸대. 자기도 고대 이름을 단조하는 장인이 돼서 어머니의 자부심이었던 중책을 이어받고 싶다고 말이야. 이제 며칠 뒤면 네이자의 생일이라 생일 선물로 줄 순도 높은 화산 수정을 찾아달라고 트라졸리가 부탁하더라. 진짜 중요한 광석이었구나. 이렇게 예쁜 선물이라면 분명 네이자의 병도 훨씬 빨리 나을 거야. 트라졸리랑 네이자가 그 말을 들으면 기뻐하겠는걸? 그럼 일단 돌아가자. 이믹스를 너무 기다리게 할 순 없지. 참, 괜찮다면 내일 같이 트라졸리에게 가자. 네가 도와준 덕분에 도적들에게 수정을 빼앗기지 않았잖아. 이렇게 뜻깊은 수정을 지켜줬으니 너도 뜻깊은 선물을 받아야지. 뭐래? 안 그래도 불의신이 실론인한테 연락 넣는다고 했잖아.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우린 약간의 평범한 선물이면 돼. 안심해. 분명 너희 마음에 들 거야. 선물이 뭔지는 내일 트라졸리에게 직접 들어봐.
오, 빨리 왔네. 선물이 기대되나 보지? 나도 궁금해. 근데 레이자의 상태도 확인하고 싶어. 심각한 병에 걸렸다며 잘 낫고 있는지 궁금해. 그리고 트라졸리도 중요한 직업을 잃었잖아. 기운을 좀 차렸을지 걱정돼. 미리 사람을 보내서 트라졸리에게 말해뒀으니까 이미 준비해뒀을 거야. 어서 출발하자. 이믹스, 대신 가게 좀 봐줘. 금방 돌아올게. 아, 스승님이 또 위험한 곳에 가시지 않게 잘 지켜봐주세요. 바로 여기야. 꽤 으리으리하지? 잠깐 있어봐. 가서 녹화할게. 트라졸리, 문 열어봐. 그 두 사람을 데려왔어. 트라졸리? 안에 없어? 문 좀 열어봐. 이상하네. 문이... 어? 왜 잠겨있지? 외출할 시간이 아닌데. 네이자! 네이자! 나 쉐븐인데 문 좀 열어봐. 혹시 두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레이자의 병이 또... 나 상상하기 싫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어제 왔을 때만 해도 둘 다 괜찮았어. 레이자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고. 이상하네. 트라졸리에게 미리 말해뒀는데 레이자를 데리고 약을 가지러 갔나? 어? 여기 옆은 뭐 하는 곳이야? 꼭 산룡의 둥지 같네. 맞아. 트라졸리는 산룡 동료가 있거든. 이름이 앵구였나? 트라졸리가 한창 단조일을 할 땐 종종 앵구에게 채굴 작업을 부탁했어. 하지만 레이자가 아픈 뒤론 채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는데. 잠깐, 주변이 왜 난장판이지? 앵구도 안 보이고. 으악, 상자들도 다 망가졌어! 설마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진 건가? 이믹스, 그 녀석 입은 대영혼의 축복이라도 받았나? 위험한 데 가지 말라고 할 때마다 위험한 일이 생기냐? 흔적이 절벽에서 끊겼어! 그 산룡, 산꼭대기로 간 건가? 우리도 산꼭대기로 가볼까? 위에 진짜로 산룡이 한 마리 있네! 근데 트라졸리가 키우는 녀석인지는 모르겠어! 아니지! 우리가 찾는 건 트라졸리잖아! 근데 이쪽에도 안 보이네! 어이! 여행자! 페이몬! 쉐븐이 뭐라고 하는데? 빨리 내려와! 트라졸리 여기 있어! 왜? 우리가 올라오자마자 트라졸리가 돌아왔다고? 뭐야 이게? 응? 왜 산룡도 따라오지? 으악! 왜 갑자기 돌진하는 거야! 부딪히겠어! 앵구, 이리 와! 아, 넌 왜 또 말썽이야? 착하지. 배고파서 그래? 미안. 이따 맛있는 거 해줄게. 먼저 가서 놀고 있어. 이따 같이 놀아줄게. 아, 미안해. 원래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는데 레이자가 혼자 몰래 나가버렸거든. 어떻게 레이자를 찾았더니 손님에게 선물로 줄 예쁜 꽃을 꺾으려고 나간 거였다더라. 근데 꽃을 꺾으면서 걷다가 길을 잃었대. 아, 제때 찾아서 천만다행이야. 쉐븐이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아직은 몸이 많이 약해. 놀란 데다 찬바람까지 쐬서 지금은 열이 조금 올랐어. 방금 약 먹고 자는 중이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치만 오늘 너희랑 만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헛걸음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사과 안 해도 돼. 레이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겨우 나았다고 쉐븐에게 들었는걸. 그래서 오늘은 레이자의 상황을 보러 온 거야.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게. 채소 먹기 싫어서 도망칠 땐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 의자를 뛰어넘고 책상 밑에 숨고 집안을 빙글빙글 도는데 따라잡지도 못하겠어. 난 지금 레이자의 모습으로 만족해. 이 이상은 바라지 않아. 자자, 거기까지. 분위기가 왜 이래? 레이자의 마음은 고맙게 잘 받을게. 근데 트라졸리, 내가 전에 말한 거 있잖아. 맞아!
대체 무슨 선물이야? 이제 알려줘도 되잖아. 내가 만든 연소수정 각인이야. 가장 순수한 광석으로 만들어서 거의 마모되지 않지. 이것도 고대 이름을 만드는 기술로 만든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럼 대영훈께 혼날걸? 그냥 고대 이름을 만들던 기술로 광석을 가공해 결정체를 만든 것뿐이야.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땐 예쁜 거랑 마모되지 않는 걸 빼면 별 쓸모 없다고 생각했는데 쉐븐이 아이디어를 줬어. 결정체를 특별한 장신구로 만들면 어떠냐고 말이야. 고대 이름 장인이 만든 영원히 마모되지 않는 글귀가 새겨진 연소 수정 각인. 어때?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치지 않아? 그런 묘사가 더해지니까 갑자기 연소 수정 각인이 대단해 보여. 하지만 트라졸리가 제작한 연소 수정 각인은 정말로 의미가 크다고. 말로만 전해지는 건 신뢰가 떨어져.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잊혀지거나 와전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말을 이 연소 수정 각인에 새기면 영원히 남길 수 있지. 의미도 명확해서 왜곡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소중한 친구,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선물하기 딱이야. 나까지 사고 싶어졌어. 아니면 우리도 하나 사서 서로의 이름을 새길까? 네 동생을 찾게 되면 동생도 직접 이름을 새기라고 하자. 그럼 우리 이름은 영원히 이어져 있을 수 있어. 사양하지 마. 너희는 날 구하고 네이자의 생일 선물도 구해줬잖아. 이 정도 돈은 기꺼이 낼 수 있어. 쉐븐, 내가 전에 말했지만 너도 사양하지 마, 트라졸리. 연소 수정 각인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안다고. 고마워, 쉐븐. 그리고 여행자, 최대한 빨리 만들어볼게. 때가 되면 직접 와서 글을 새겨줘. 그땐 네이자도 많이 나았을 테니 너희가 와주면 정말 좋아할 거야. 야, 됐어. 비싼 물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여행 경비로 감당이 돼? 잠깐! 설마 이 선물은 우리 소비 함정에 빠뜨리려는 최분의 큰 그림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아무래도 너희는 돈이 많아 보이니까. 으악! 안 돼, 안 돼, 여행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럼 잘 상의해봐들. 트라졸리,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 내 연소수정 각인 좀 수리해주라. 전에 습격당했을 때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줄이랑 연결 부분이 다 망가져서 못 갖고 다니겠어. 내가 해볼까도 했는데 아무리 고쳐도 부실하더라고. 역시 네가 좀 봐주라. 알겠어. 나한테 맡겨. 내가 감쪽같이 고쳐줄게. 고마워, 쉐븐. 네가 해준 그거. 괜찮아, 트라졸리. 네이자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앵구! 아유, 착하지. 밥은 이따가 줄게. 여행자, 연소수정 각인이 완성되면 쉐븐을 통해 알려줄게. 네이자의 생일에 맞춰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제대로 파티를 열자. 히히, 그럼 맛있는 게 엄청 많겠네. 미리 배를 비워둬야겠다. 그럼 그때 봐, 트라졸리. 잘 가. 너희도 항상 건강하고. 네이자가 엄청 기뻐할 거야. 실로닌, 마침 있었구나. 저기 왼쪽 선반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첫 번째 도끼가 네 거야. 호미는 이큰할 거고 망치는 팍할 거니까 네 것만 가져가면 돼.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쉬러 가려던 참인가 봐. 오늘은 여기서 쉬려고. 온도가 딱 좋거든. 그래? 난 왜 평소보다 훨씬 더운 것 같지? 밖에 오래 못 있겠어. 맞아. 그래서 손님들이 주문하거나 물건 찾아갈 때 대화가 빨리 끝나더라고. 그렇구나. 또 손님이 왔네. 그럼 수고해. 난 도끼 가지고 갈게. 그래, 그래. 실로님, 안녕! 여행자, 페이몬, 왔어? 둘 다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밤 여정의 두루마리 상태는 어때? 문제 안 생겼지? 다행이네. 나도 밤여정의 두루마리를 손에 넣은 건 처음이거든. 너한테 넘기긴 했다지만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긴 어려워. 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말라니가 흐르는 영혼길을 타다가 실수로 나가떨어질 확률보단 낮은 정도? 아,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실루닌, 도끼 가져갈게. 고마워. 맞다, 그러고 보니 며칠 후면 네이자 생일이네. 보러 갈 거야? 안 그래도 선물을 준비해뒀어. 이제 보내려던 참이야. 어, 설마 또 팬티 세트나 목공 도구 세트를 주려는 건 아니지? 내가 공들여서 직접 만든 거야. 너도 갖고 싶으면 다음에 시간 내서 만들어줄게. 좋아? 히히, 우린 야영을 자주 하거든. 실루님의 공구가 있으면 텐트 치고 모닥불 피우기도 훨씬 쉬워지겠다. 근데 올해는 다른 걸 선물할 거야. 네이자가 나한테 편지로 용감한 투쿠우를 갖고 싶다고 했거든. 엄청 인기 없는 책인데 다행히 내 소장품 중에 몇 권 있더라고. 출판된 지는 오래됐지만 읽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그 나이 때 애들은 동화책을 참 좋아하지. 저번에 나도 트라졸리한테 갈 때 네이자에게 어? 내가 뭘 줬더라? 네이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아,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위라도 먹었나 본데? 네 이름은 기억나? 원래 기억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 며칠은... 하... 네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비망록 삼아서 중요한 일을 새겨놓는 게 어때? 이름 각인은 잘 마모되지도 않고 휴대도 편리하잖아. 이런 용도로 쓰기에 딱 좋지. 일리 있네. 근데 내 이름 각인은 이제 새길 자리가 별로 안 남았어. 아니 아니, 난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내 소원을 새겼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나 앞으로 해내고 싶은 일을 기록해둔 거지. 트라졸리는 미간을 고려해서 각인을 최대한 짧게 새기는 게 좋다고 했지만 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고대 이름을 직접 만들었던 전 이름 단조사가 만든 거거든. 그래서 다들 여기에도 조금은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산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이상이나 소원을 새겨넣은 사람이 많아.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일종의 소원석 같은 거네? 그치만 소원이나 속마음을 여기에 새기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보통 트라졸리한테 각인을 부탁하는데 트라졸리는 특별한 각인법을 사용하거든. 그 방법으로 새긴 글은 특정 각도로 빛을 비춰야만 볼 수 있어. 다른 각도로 비추면 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그냥 예쁜 돌처럼 보일 뿐이야. 그 말대로야. 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그냥 돌일 뿐 소원을 이뤄주는 효과는 없어. 산 꼭대기에서 소리칠 때처럼 여기에 소원을 빌어도 돌아오는 건 자신의 메아리일 뿐이지. 하지만 소원 비망록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꺼내보면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소원을 바꾸지만 않으면 돼. 이건 마모에 무척 강해서 기록된 글을 고치려면 아주 힘들거든. 그렇다고 버리기엔 워낙 비싼 데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많이 아까울 테고. 근데 이상하네. 이 모솜씨면 만드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누가 조금 만들어서 비싸게 팔라고 하기라도 했나? 확실히 쉐분이 떠올릴 만한 계획이네. 그걸로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적어도 트라졸리와 네이자의 생활이 나아지고 치료비 걱정도 사라질 테니까. 처음엔 나도 두 사람의 생활에 걱정돼서 정기적으로 뭘 보내려고 했는데. 어라? 이상하다. 네이자한테 뭘 보내려고 했더라? 아, 내 기억력 좀 봐. 됐어. 뇌악변 밑에 더 있다간 이름 각인도 네 기억력을 못 구해주겠다. 어서 돌아가서 쉬어. 그래, 트라졸리랑 네이자한테 안부 전해줘. 대체 왜 이러지? 에린레한테 가서 약을 좀 타먹어야 하나? 실루닌! 너도 네이자의 생일 파티에 가는 거지? 히히! 잘됐네! 너랑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나저나 너희가 트라졸리랑 아는 사이인 줄은 몰랐어. 트라졸리는 요즘 부족해도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렇구나. 화산 수정을 재료로 쓴다니 딸을 위해서 정말 못하는 게 없네. 그럼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 가자. 마침 나도 책을 주러 갈 참이었어. 에? 잠깐만! 생일 선물을 원래 몰래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대놓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지 알게 되잖아.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고. 대놓고 안 물어보면 레이저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내려고? 아니면 너희도 레이저가 편지에 적은 대로 동화책을 선물하면 어때? 내가 보기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전부 똑같이 책을 주면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실론님, 혹시 레이저한테 뭘 제일 받고 싶냐고 물어본 적 없어? 책 말고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요 몇 년 동안 레이저는 병이 계속 재발하는 바람에 늘 방에서 안정을 취할 뿐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기력조차 없었거든. 최근에야 좀 호전돼서 편지도 쓸 수 있게 된 거야. 자, 고민은 그만하자. 정 안 되면 내가 준비한 책을 상하 두 권으로 나눠서 하나씩 선물하든지 해. 그래! 그러면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레이저가 마음에 들어할 선물을 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레이저가 달라고 한 책은 무슨 내용이야? 그렇게 인기 없어?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사실 용감한 투쿠 후에는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해.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똑같아. 두 형제가 마왕과 싸우러 가는 내용이지. 그런데 마왕을 쓰러뜨린 후 형 투쿠우는 동생 리마쿠의 몸에 마왕의 영혼이 들어간 걸 발견했어. 최초 버전의 결말은 형이 마왕을 처치하기 위해 동생을 죽이고 자신도 화산에 뛰어드는 거였지. 당시 대지의 어머니 코아틀리쿠에에게 몸을 빼앗긴 리마쿠의 대사가 엄청 유명했던 걸로 기억해. 너의 피가 타버리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보았다. 형제여, 내 이름을 기억해다오. 네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버전은 최근에 나왔어. 작가가 누구 제안을 들었는진 몰라도 갑자기 동화시장에 진출한답시고 이야기를 다시 썼더라고. 개정판에선 형과 동생이 힘을 합쳐 마왕을 죽이고 둘 다 살아남았어.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해피엔딩인 거지. 근데 이 개정판은 독자들한테 반응이 안 좋았어. 출시한 지 한 달이 넘도록 거의 팔리질 않아서 재고만 잔뜩 쌓였지. 덕분에 상인들은 어떻게든 재고떨이를 하려고 온갖 판촉 수단을 동원해야 했어. 그래서 지금 시중에 파는 건 개정판 용감한 투쿠뿐이야. 옛 버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 근데 그렇다고 호평투성이인 책을 레이저에게 줄 순 없잖아. 그래서 며칠을 뒤지다가 창고에서 옛 버전의 용감한 투쿠우를 몇 권 찾아낸 거야. 그 중에서 그나마 새 것처럼 보이는 책에 커버를 씌워뒀어. 그걸 레이저에게 선물하려고. 여분의 책이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봐. 대신 페이지가 많이 낡았으니까 조심해서 넘겨야 해. 이 개정판도 너희 줄게. 전에 쓴물에 살 때 서비스로 받았어. 끼워 팔기까지 할 지경이라니. 대체 얼마나 형편없길래 그러는지 내가 다 궁금하네. 좋아? 대신 그동안 네가 나 업어줘. 나부터 다 보고 너한테 읽어줄게. 자, 서두르자. 트라졸리가 사는 곳은 부족이랑 멀어서 한참 가야 해. 앵구야, 착하지? 어서 돌아가렴. 레이저는 더 쉬어야 해. 트라졸리! 우리 왔어! 응? 여긴 어쩐 일이야? 실로님까지. 오랜만이야, 트라졸리 이모. 레이저가 보낸 편지 잘 받았어. 용감한 투쿠우를 보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가져왔어. 근데 이 책은 판본이 다양해서 레이저가 어떤 버전을 좋아할지 잘 모르겠더라고. 나무사리 쪽 전달꾼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부드러운 가죽 커버가 인기가 많대서 이 판본으로 가져와 봤어. 넌 여전하구나, 실로닌. 자, 안으로 들어가자. 쓴물을 끓이던 참이니 너희도 좀 들고 가. 실로닌은 예전부터 쓴물을 가장 좋아했어. 어릴 땐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몇 잔씩 마셨지. 그러던 네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나는 레이저가 생겼고.
자, 일단. 이모,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여행자, 나랑 같이 이모 좀 부축해줘. 나도 도울게! 앵구야, 착하지? 얌전히 있어야 해. 자, 어서 들어가자. 이모, 발밑 조심해. 미안해. 며칠 전에 네이자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는 바람에 며칠 밤을 새웠거든. 갑자기 햇볕을 쬐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 많이 놀랐지? 여기 앉아서 잠깐 쉬고 있어. 난 가서 쓴물을 가져올게. 내가 이미 가져왔어. 이거 마셔, 이모. 그리고 이 두산은 너의 거야. 쓴물이라면 엄청 쓰지 않을까? 여행자, 네가 먼저 마셔볼래? 걱정 마. 이모는 끓일 때 설탕을 가득 넣는 편이라 많이 쓰진 않을 거야. 저번에 손님으로 왔을 때만 해도 아직 꼬마였는데 어느새 벌써 메아리 아이의, 아니, 나타의 버팀목이 되었구나. 다 여기서 마신 음료랑 그때 같이 본 책들 덕분이지. 트라졸리랑 실론이니 같은 부족 사람인 건 들었지만 이렇게 돈독한 사이일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부모님은 매일같이 나한테 이모의 고대 이름 제작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모가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말해줬어. 내가 집에 누워있기만 하면 이모네 공방으로 보내버렸지. 잘 보고 배우라면서 말야. 그러면 나는 네 부모를 집에 돌려보낸 뒤 너한테 쓴물을 끓여주고 혼자 방에서 놀게 했지. 맞아. 난 이모가 밖에서 땅땅거리고 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료를 마셨고, 그러다 이모가 공방을 증축하려고 부족 밖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부턴 놀러올 기회가 없었네. 그치만 아까 주방에서 음료를 가져올 때 보니까 이곳에 엄청 익숙해 보이던걸? 이 집의 구조가 이모의 옛날 집이랑 똑같더라고. 아, 저쪽이 네이자의 침실이겠네. 맞지? 맞아. 그때 넌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책 읽고 그림 그리길 참 좋아했는데 벌써 이렇게 크다니. 이젠 묵고 가라고 하려고 해도 네이자의 침대는 작아서 눕지도 못하겠어. 네이자도 그렇게 여겨. 기운을 좀 차린 날이면 자기랑 편지를 주고받는 실로닌 언니는 언제 놀러오냐고 물어보기 바쁘지.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사과의 의미로 선물까지 가지고. 용감한 투쿠우는 옆에 뒀어. 네이자가 부탁한 거니? 수고 많았어. 네이자가 먼저 선물을 달라고 하다니 의외네. 평소 집에서는 간식 하나도 나한테 물어보고 먹는 아이인데. 내가 너무 엄격하게 굴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보단 실로린 언니를 더 좋아하는 거지. 그래? 그럼 언니로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난 네이자가 많이 아플 때 돕지도 못하고 병문안도 제대로 못 와봤잖아. 유일하게 한 거라곤 책 몇 권 찾아준 게 다지. 아니야, 실로닌. 넌 이름 단조사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니. 얼마나 정신없을지는 우리도 다 알아. 특히 내가 일을 그만둔 후론 네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더 늘어났겠지. 이모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뿐이잖아. 네이자에게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단 걸 부족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책임을 져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아. 게다가 난 지금도 다시 망치를 들 용기가 나질 않아. 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려서 미안해, 실로닌. 아, 분위기가 무거워졌네. 에이, 저기, 너무 우울해하지 마. 네이자의 병세도 좋아졌다며. 난 잘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네이자가 나으면 빨리 복귀해야 돼. 그래야 나도 휴가 내고 푹 쉬지. 그땐 이모가 제일 바빠질 테니까 각오해. 난 옆에서 쓴물 마시면서 응원할 거니까. 그래,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쓴물을 원없이 마시게 해줄게. 예전 같으면 이 주제론 얘기할 엄두도 못 냈겠지만 이젠 네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나도 그때의 일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 사실 네이자의 병의 근원은 심연이야. 그날 밤 나는 부족에서 새로운 고대 이름 제작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호각이 울렸어.
심연 마무리 대규모로 부족을 덮친 거야. 부족의 모두가 뛰쳐나와 마무리에 맞섰지. 나도 전투에 참여했고 마무리를 물리치고 나서야 부족 경비병들과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 이자가 안 보이는 거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도 이젠 기억이 안 나. 이틀이거나 사흘이었나. 수색 끝에 우리는 낮은 절벽 아래서 내 이자를 찾아냈어. 내 이자는 말라버린 잿불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고 몸의 상처에선 심연에 침식된 흔적이 보였어. 이건 내 잘못이야.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네이자는 나한테 고대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되냐고 물었어. 그리고 일하느라 바빴던 나는 잿불꽃을 한 송이 찾아오면 그걸 재료로 고대 이름을 만들어주겠다고 대답했지. 네이자, 내 딸. 나는 네이자를 품에 꼭 안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네이자는 눈을 떠주지 않았어. 고대 이름을 만드는 일 때문에 공방을 교회로 옮긴 것도, 네이자를 집에 혼자 남겨둔 것도 전부 나야. 내 예쁜 딸, 내 네이자가 어째서 이런 고통을. 저기,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은 네이자의 상태도 많이 나아졌잖아. 봐봐, 편지를 쓸 정도로 기운을 차렸다고. 우리, 아니, 실론인이 선물도 가져오고. 미안.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감정이 격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너희도 모처럼 찾아왔는데 눈물로 대접해서야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식재료를 주문해 놓았으니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가. 저녁 메뉴는 새우살 스프랑 민트소스 생선구이, 그리고 타코야. 우리도 도와줄게. 그 많은 요리를 혼자 하긴 너무 힘들잖아. 고마워. 그래도 요리 몇 개쯤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 너희는 음식만 안 남기고 잘 먹어주면 돼. 난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먹거든. 에헤, 안 그래도 배고픈 상태니까 걱정하지 마, 트레졸리. 싹싹 비워줄게. 맞다, 실론이는 치즈계 전골도 좋아했지? 민트소스 생선구이 대신 그걸 할까? 너 생선 가시 바르는 거 안 좋아하잖아. 뭐든 상관없어. 이젠 가시가 있는 채로 그냥 씹어서 삼키거든. 너도 참. 생선 가시 바르는 게 싫으면 내가 해주면 되지. 그럼 후식은 뭘로 할까? 컵알갱이? 아니면 초콜릿? 컵알갱이! 초콜릿 들어간 컵알갱이. 좋아, 알겠어. 그럼 슬슬 준비해야겠네. 너희도 좀 도와줘. 주문한 식재료가 도착할 시간이 됐거든. 입구에 가서 물건 도착하면 안으로 좀 가져와 줄래? 실론인, 퍼져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 식사 전에 자면 입맛 없어져. 이모, 나 이제 애 아니야. 입맛도 잘 돌아. 애가 아니어도 안 돼. 젊을 때 몸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알겠어, 알겠어. 지금 가, 지금. 우리도 실론인이랑 같이 식재료를 가지러 다녀오자. 어차피 바로 앞이니까 오래 안 걸릴 거야. 얘도 참 정말이지. 네이자랑 똑같다니까. 아무도 없잖아. 나는 또 누가 숭룡을 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나무사리 전달꾼도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아. 그보단 보통 옆에 있는 절벽으로 기어 내려오지. 볼 필요 없어. 절벽에도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젠장을. 이 바들, 저기 미안한데 혹시 트라졸리네 집이 이쪽 맞아? 네가 그 식재료 배달 온 사람이야? 식재료? 참나, 내가 하마터면 마물들 식재료가 될 뻔했거든. 어휴, 지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마물이 쫓아온다니까 빨리 좀 도와줘. 실론인, 우리... 응? 실론인이 어디 갔지? 벌써 마무리랑 싸우러 갔어! 우리도 빨리...
됐다. 다 해치웠어. 어렵진 않았네. 식재료가 별로 훼손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운이 좋았어. 이상하네. 우리가 올 때는 마무리 별로 없었잖아. 그럴 리가. 이 길로 배달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마물한테 습격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 길은 부족을 드나드는 주요 길목이라 부족이 자주 마물을 소탕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편이야. 근데 요즘은 무슨 이유에선지 주변의 마물들이 흉폭해지고 온순하던 산용들도 여기저기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 테라졸리는 이제 고대 이름도 안 만들면서 왜 부족에 안 돌아가는 거지? 부족으로 돌아가면 내 희자가 친구를 사귀기도 좋잖아. 그 어린애가 지금까지 친구랑 놀아본 적도 내 희자의 친구가 아니지 우리 집애가 내 희자를 본 적 있지 않나? 분명히 들었는데 내 희자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이상하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저기 봐! 저 사람한테도 열쇠 수정 이름 각인이 있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어서 부족으로 돌아가 봐. 식재료는 우리가 가지고 갈게. 이 포대들은 내가 들 테니까 나머지를 부탁해. 나? 그럼 포대에서 빠져나온 알갱이 열매들은 나한테 맡겨! 알겠어! 그럼 나야 고맙지. 에휴, 정말이지. 오늘은 나오는 게 아니었어. 근데 되게 이상하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기억력이 안 좋은 거지? 뭐랄까, 왠지 찝찝한 기분이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살다 보면 이런 이상한 날도 있는 거지 뭐. 일단 식재료부터 가지고 돌아가자. 안 그러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해. 왔구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걱정하던 참이야.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잘 해결했어. 그래, 해결했으면 됐지. 금방 요리해 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간단한 요리인데 뭐 다들 사양 말고 많이 들어. 그치만 저 요리가 안 닿는단 말이야. 그럼 나 저것 좀 덜어줘. 빨리. 난 한 그릇 더 줘. 벌써 다 먹었어? 실로님, 너 생선을 씹기는 한 거야? 물론이지. 아까 말했잖아. 나는 생선 가시까지 씹어 먹는다고. 한 마리만 더 주면 돼. 나머지는 내 이자 몫으로 남겨둬. 네가 다 먹어도 돼. 내 이자는 몸이 너무 약해서 이런 걸 먹으면 소화를 못해. 아직은 수프만 먹여야 하지. 이럴 수가. 난 네이자의 병이 이미 다 나은 줄 알았어. 심연에게 받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 의사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하더라. 괜찮아. 네이자가 나랑 말도 하고 손도 잡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거면 만족해. 설령 그 아이가 다시는 엄마를 못 알아본다 해도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뜻이야? 의사는 네이자의 영혼이 심연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아서 다치기 전에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 이 기억 상실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야. 더는 과거의 어떤 것도 떠올릴 수 없게 되는 거지. 과거의 어떤 것도 떠올릴 수 없다고? 무슨 의미야? 연기 주인에서 기록용으로 쓰는 직물 두루마리 알아? 소위 말하는 망각은 두루마리의 색이 점차 바래는 거야. 그저 다시 짜고 색칠만 하면 바래진 기억도 다시 선명해지지. 반면 네이자의 기억 상실은 그 두루마리의 중간을 잘라내 완전히 제로 태워버린 것과 마찬가지야. 네이자가 좋아하던 책, 좋아하던 꽃, 그리고 이 집에서 보낸 시간까지 모두 심연에 잘려나가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어. 그 대표적인 예로 네이자에게 나는 그저 자신을 엄마라고 주장하는 낯설고 이상한 아줌마일 뿐이야. 네이자는 착한 아이니까 자기를 정성껏 돌봐주는 아줌마가 속상하지 않도록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있지. 그치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사실 네이자는 진짜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지 않을까? 네이자는 엄마가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지금도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잘려나간 네이자의 두루마리를 직접 다시 짜주려고? 어? 실로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 진작부터 짜고 있었던 거였겠네. 그 배달원 거 허리춤에 차고 있길래 잠깐 빌려왔어. 걱정 마. 모든 답을 알아내고 나면 제대로 돌려줄 거야. 싼 물건도 아니니까. 언제부터 눈치챈 거야? 얼마 전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이 갑자기 부족에서 유행할 때부터. 사람마다 정도는 달라도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착용한 사람은 전부 기억 착란을 겪더라. 여행자, 너희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 고대 이름 제작 기술로 만든 장신구. 그런 것 치고 그 장신구 안에 들은 소형 열소 각인은 너무 복잡했어. 게다가 그 양식까지 고대 이름과 매우 유사했고, 주요 부분의 방향과 연결 방법을 약간만 수정하면 그 열소 수정 이름 각인들은 고대 이름과 거의 다름 없어지지. 열소 수정 이름 각인 안에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열소 각인이 들어있는데 이모는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렇지, 트라졸리 이모. 역시 넌 못 속이겠다, 실로님. 네 말이 맞아. 내겐 네이자를 치료하고 모든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있어.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 네이자에게 과거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고대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대영운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고대 이름에 담긴 기억이 모두 짐에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야. 짐에게서 그 기억들을 추출해내려면 반드시 대영운의 협조가 필요하지. 하지만 이모는 애초에 짐에게서 기억을 추출할 생각이 없잖아? 이모가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만든 건 그걸로 네이자에게 거대한 기억 저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그 고대 이름은 이 기억 저장소에서 상응하는 기억을 뽑아내기 위해 만드는 거고. 기억 저장소를 만든다고? 잠깐만! 그럼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진 사람들은 사실 네이자와 관련된 기억을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빼앗긴 거야? 네이자에 관한 타인의 기억으로 네이자의 과거를 메운다니. 참신한 발상이네. 내 생각을 전부 간파했구나, 실로닌. 역시 넌 예전처럼 우수해. 나보다 훨씬 말이야. 그래, 나는 이 방법으로 네이자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통합해서 그 아이의 과거를 되찾아줄 생각이야. 그치만 이렇게 기억을 추출하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착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안심해. 착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서 기억을 추출할 땐 내가 하나하나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거든. 이게 바로 모든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제어하는 중추 각인이야. 네이자가 곧 갖게 될 고대 이름이기도 하지. 이걸 다 트라졸리 혼자 만들었다고? 그래, 정말 많이도 만들었지. 덕분에 너무 지쳐버렸어. 나도 이젠 늙었나 봐. 너희도 아까 봤다시피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지경이야. 어쩌면 내일,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지 몰라. 하지만 네이자의 고대 이름은 아직도 완성되려면 멀었어. 기억을 담는 것까진 해냈는데 네이자와 이 중추 각인을 연결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이모의 고대 이름을 개조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것도 생각해봤지. 하지만 이 일은 내 고대 이름과는 무관해. 그 이름은 내게 도움이 안 돼. 나도 지금은 그 도움이 필요 없고. 이런 걸 만드는 데에는 대가가 따라. 그건 알지? 알아. 그래도 네이자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기꺼이 내놓을 거야. 그러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네이자에게 과거를 되찾을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도 자신이 왜 네이자라고 불리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겠지. 그럼 네이자는 홀로 외로이 세상을 떠돌게 될 거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네이자는 내 딸이야. 내가 직접 이름을 지어준 아이라고. 엄마로서, 그리고 이름 단조사로서 네이자의 이름이 이대로 사라지게 두고 볼 수 없어. 실로닌. 이 중추 각인은 내가 가져갈게. 이걸 완전히 분해해서
그 구조와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해봐야겠어.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진 어떤 약속도 못해줄 것 같아. 네이자한테 잘 자라고 전해줘, 이모. 저기 잠깐만! 여행자와 페이몬에게 주기로 한 이름 각인이 완성됐어. 지금 가져올게. 너무 오래 걸렸지? 정말 미안해. 됐어, 이모. 여행자랑 페이몬은 레이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두 사람에게선 기억을 뽑아내지 못할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평범한 감사 선물이니까 받아줘. 어? 이 소리는... 레이자가 깨서 또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했나 봐. 미안, 난 레이자한테 가볼게. 레이자, 혼자 내려오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렴. 네이자 잘 돌보고 있어, 이모. 여행자, 페이몬, 가자.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일단 부족으로 돌아가자. 공방에서 가져올 게 있어. 이 중추각인을 자세히 분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물건 챙겨올게. 밖에서 잠깐 기다려줘. 공방 안이 좀 정신없으니까 구경시켜주는 건 생략하자. 오해했구나. 어질러져 있는 게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겠다는 건 아니야. 내가 공방 안에 물건을 너무 많이 쑤셔넣었거든. 책이랑 서류, 그리고 연기 주인에서 가져온 서적 같은 것들. 물건이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어서 너희가 들어가면 발 디딜 곳도 없을 거야. 카츠나도 저번에 들어갔다가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 뭐, 자료 찾는다고 문 잠그는 걸 깜빡한 내 잘못이지.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연기 주인 두루마리를 보곤 깜짝 놀라서는 황급히 돌아서다가 양껏 쌓여있는 단조 설계도 더미를 넘어뜨렸지. 그걸 피하려고 발을 들다가 뒤에 있는 그림통에 걸려 넘어지고 뒤이어 단조 설계도가 카츠나의 머리 위로 쿵 하고 떨어졌대. 제때 발견한 덕분에 해롱해롱하는 카츠나가 메아리아이 부족 연대기 아래에 깔리기 직전에 내가 2층으로 데리고 갔어. 그 후로 카츠나는 나를 찾아올 때마다 늘 문 밖에서 기다리곤 하지. 실론이는 장인이니까 방 안에 무기나 갑옷 같은 게 잔뜩 걸려있을 줄 알았어. 근데 들어보니까 오히려 도서관에 가까워 보이네. 아무래도 본업이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거니까 이 작업은 칼이나 호미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필수적인 기술 참고서 외에도 여러 자료를 찾아봐야 해. 너희도 알다시피 고대 이름은 저마다 특정한 정신을 대표해. 그리고 그 정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업적이 존재하지. 즉, 고대 이름의 본질은 특정한 정신적 의지의 실체적 구현이야. 고대 이름을 만드는 이름 단조사로서 새로운 고대 이름을 만들 때 필요한 일은 단순 제작만이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 고대 이름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거지. 그러려면 관련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근데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자기를 추켜세울 때 사실을 조금씩 부풀리기 마련이거든. 과장되거나 각색되어 보이는 이야기는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해서 교차 검증해야 해. 그래야 터무니없이 과장된 괴담을 벗겨내고 이야기를 가장 진실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든. 오직 이런 이야기에서만 진정한 정신을 찾을 수 있고, 이래야만 정신을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고대 이름으로 구현해낼 수 있어. 고대 이름의 원리는 전에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진짜 대단하게 느껴져! 아무리 대단한 고대 이름도 갑자기 무기로 변하거나 주먹 한 방에 절벽을 뚫게 해주진 못해. 이건 대대로 전해지는 정신적 힘일 뿐 그렇게 직관적인 능력은 없어. 너희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볼게. 너희가 이 세상에 나타난 순간 누군가는 너희를 위한 축복을 준비했어. 그 사람은 축복을 이름으로 농축해서 너희에게 주었지. 그 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름만큼은 평생 너희와 함께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 트라졸리 이모가 전에 이렇게 가르쳐줬어. 이름이란 과거에 서서 미래를 향해 보내는 축복이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 밤길을 걸을 때 손에 등불을 든 것처럼 말이다. 알 것 같아. 혼자서 깜깜한 밤길을 걷다 보면 점점 무서워지고 쉽게 지쳐버리잖아. 근데 누군가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지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걷는 것보단 훨씬 낫지. 물론 여행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 여행자는 정말 복도 많다니까. 나는 날아가니까 더 지치는 게 당연하지. 얘기가 잠깐 샜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아무튼 이게 내가 이름 단조사 훈련을 받을 때 트라졸리 이모가 해준 말이야. 근데 솔직히 한 20% 정도 이해했으려나? 아직도 80% 정도는 이해 못했어. 그럼 아예 모르겠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모랑 같은 생각이거든. 말이 너무 길어졌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금방 갖고 나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괜찮아. 아주 오래된 고대 이름의 기록들인데 이미 사본을 다 만들어놨거든. 이 열쇠 쇠기 세트를 너무 깊은 곳에 보관해놔서 조금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어. 자, 이제 중추각인을 분해해보자. 얼마 안 걸릴 거야. 도착했어. 여기야. 무지 높네. 여긴 왜 온 거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름 각인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려고? 이 절벽의 면에 열쇠를 새겨서 중추각인의 내부 구조를 확인할까 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사용한 건 내가 아직 견습생일 때거든. 고대 이름 내부에 열쇠 각인을 새기려면 먼저 절벽이나 공터에 동일한 구조의 각인 도안을 그려봐야 해. 열쇠가 각인의 여러 줄기를 타고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걸 확인한 후에 고대 이름 내부의 작은 줄기를 본격적으로 새기는 거지. 중추각인을 훼손하지 않고 분해하려면 이걸 쓰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큰 각인 도안을 손으로 새기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까 트라졸리의 이름 각인을 깨지 않고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대충은 평범한 미완성 상태의 고대 이름 껍데기였다면 그냥 뜯어서 안에 각인에다 열쇠를 부어버렸을 거야. 그럼 간단했겠지. 하지만 이 중추각인은 이모가 네이자에게 주는 축복이니까 쉽게 깨고 싶지 않아. 실로님, 그럼 이 중추각인은 네가 이해한 20%에 속해? 아니면 이해 못한 나머지 80%? 걱정 마.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랑 이모랑 생각이 같거든. 바로 이름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는 관점이지. 이름이 있어야 사물을 분류하고 정렬할 수 있어. 또 그래야만 이 세상도 질서 정연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 돼. 예를 들어 나는 광석을 주문할 때 순도 약 35%인 화산수정 광석을 불순물 3% 이하로 달라고 요청해. 이때 만약 이름이 없으면 직접 광석 상인한테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라고 설명해야 하겠지. 이름은 장인이 무언가를 표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야. 이름이 없으면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고대 이름의 제작 자체가 일단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 같은 문제는 전반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이해해나가면 돼.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 지금은 부족한도 아니니까 쉽게 말해줄게. 고대 이름을 만드는 건 본질적으로 나타의 역사 속 영웅들에게 별명을 붙이는 일이야. 이름을 짓는 건 개인의 주관적인 축복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잘 표현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별명을 지을 땐 객관적이어야 해. 정확한 별명을 지으려면 많은 관찰과 고민이 필요하지. 만약 고대 이름, 아니 별명이 모호하면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정확한 별명을 짓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해.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사람들이 그 별명을 오해해버리면 그건 이름 단조사인 나로서는 중대한 실책이거든. 실론인한테는 별명 지어줄 생각 없거든? 하긴
그동안 내가 지은 별명이 워낙 생동감 넘쳐서 기억에 잘 남긴 했지. 어허, 흥미가 가는데? 나도 하나 지어줄래? 어? 진짜로? 그럼, 우린 동종업계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 어서. 아, 별명이라... 아, 실론이는 열쇠로 무기도 만들어주고 사람들한테 이름도 지어주니까... 불지피미? 좋아, 좋아. 적절하네. 기억해둘게. 페이몬, 계속해서 내일을 관찰해봐. 더 좋은 별명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제 불을 지피러 가볼게. 잘 보고 있어. 기울기 2도 수정. 됐고? 오차는 허용 범위네. 안전을 위해 각인 연결로 연장. 연결로가 활성화되면 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공간 확보. 이러면 다 됐다. 실로님, 너 진짜 굉장하다. 절벽이를 뛰어다니는 게 꼭 평지를 누비는 것 같았어. 부족이랑은 상관없어. 이건 내가 신은 신발이랑 거기에 주입된 열쇠의 접착 효과 때문이야. 한바탕 했더니 신발의 열쇠가 거의 다 떨어졌네. 다음부턴 예비용 열쇠 캔이라도 들고 다녀야겠어. 그런 셈이지. 도움이 될 것 같은 건 다 가져왔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장비들을 소개해 줄게. 일단 할 일부터 하자. 어디 보자. 1번 지점부터 농도 3의 열쇠로 활성화시키면... 비정상적인 열쇠 각인이 발견되진 않았어. 각종 미세한 변형들도 전부 고대 이름 기술에 기반한 거였고. 우리가 트라졸리랑 레이자를 도와도 된다는 뜻이네? 그치? 근데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어. 아, 둘 다 말해줄 테니까 안 골라도 돼. 그럼 난 좋은 소식만 듣고 귀 막을래. 귀를 막아도 있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아. 말해주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 기억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역시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긴 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기억 추출엔 제어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아. 기술적으로 이런 이름 각인은 얼마든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모의 몸으로는 고강도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공모자가 있다면 말이 달라지지. 이름 각인으로 훨씬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돼. 공모자라니, 범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들리네. 이제 좋은 소식이야. 비록 이 열쇠 수정 이름 각인은 범죄에 이용되기 좋은 도구지만 아직까진 공모자나 적용 범위의 확대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어.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을 잠정 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지. 나쁜 소식은 이 열쇠 수정 이름 각인에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저번에 말해준 적 있지? 고대 이름의 작동 원리는 대영운의 힘을 빌려 짐에게 남은 정보를 읽어오는 거라고. 이 과정에서 대영운은 고대 이름의 소유자가 짐에게 정보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개 역할을 해. 대영운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이야기를 찾는 건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서 특정 사이즈의 모래알 하나를 건져내겠다는 거랑 다름없어. 맞아. 그러다간 아마 바보가 되거나 하루 종일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미치광이가 될 거야. 자, 이제 이모가 수집한 기억은 지맥이고 레이자는 그 지맥의 유일한 고대 이름 보유자라고 쳐봐. 이모는 절대로 레이자가 아무 도구 없이 기억의 강에 뛰어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간 레이자가 기억에 휩쓸려버릴 테니까 모든 과거를 잊은 레이자는 올바른 과거를 찾는 정밀한 조작을 혼자 해낼 수 없어. 레이자를 도와 이 과거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모뿐이지. 그래서 내 추측은 이래. 이모가 진짜 하려는 일은 자신을 레이자의 대영운으로 만들어 레이자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기억을 추출해주는 것이라고. 이상적인 상태에선
문제 없는 방법이야. 매번 올바른 기억을 찾아 추출할 수만 있다면 네이자는 과거를 되찾는 셈이지. 그리고 난 이모라면 네이자에 관한 모든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어. 그렇지만 이모는 대영혼이 아니야. 그 몸으론 오래 버티지 못해.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우리가 무슨 방법을 쓰든 트라졸리는... 이름이란 과거에 서서 미래를 향해 보내는 축복이다. 나도 결정을 내렸어. 우리 이모한테 가자. 실론인, 보아하니 생각을 맞췄나 보구나. 응. 이거 내 예전 연구자료인데 중추각인의 조작법을 개선할 때 참고해봐. 나도 열소수정 이름각인의 개조에 지속적으로 협조할게.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이름각인의 모든 제어권을 가지고 모든 사용 행위를 감독하는 거야. 또, 각인이 흡수할 수 있는 기억은 네이자의 과거로 한정해야 해. 구체적인 시간 범위는 나중에 같이 정하고. 만약 이모가 추출하는 기억이 범위를 벗어나면 난 그걸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열소수정 이름각인에 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겠어. 그리고 기억 저장소의 구축이 완료되면 열소수정 이름각인의 추출 기능을 멈추고 기억 출력 기능만 남겨야 해. 그럴게. 고마워, 실론인. 정말로. 됐어. 나 그런 말 낯간지러워하는 거 알잖아. 도움이 필요한 거면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말하지 그랬어. 고대 이름 제작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다른 걸 만드는 건 사소한 일이 아니잖니.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사라져가는 이름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모든 일이 끝나면 같이 파칼한테 가서 제대로 털어놓는 거야. 그래. 네이자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처벌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 좋아. 그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보자. 어떻게 해야 네이자 혼자 열소수정 이름 각인을 제어하고 필요한 기억을 추출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어. 참, 그 책은 네이자한테 전해줬어? 네가 네이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준 선물인데 그냥 줄 순 없지. 그래서 예쁜 상자에 담아 포장해뒀어. 네이자의 생일날 깜짝 선물로 주려고. 낡은 책 한 권에 뭘 또 그렇게까지. 네이자가 또 깼나? 근데 이번엔 소리가 엄청 큰데? 뭔가를 내려치는 것 같아. 네이자한테 떨어졌으면 어떡해. 빨리 가보자. 내가 당장 가볼게. 네이자, 괜찮니? 실론인, 언니? 너가 네이자야? 네이자, 잘 누워있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어제도 열이 펄펄 났으면서. 안녕, 네이자. 책 고마워, 언니. 벌써 몇 번이나 읽었어. 몇 번이나 읽었다니? 실론인이 가져온 책은 트라졸리가 아직 포장해둔 상태 아니었어? 아, 네이자가 착각했나 봐. 네이자가 읽은 건 실론인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사온 책이야. 며칠 전부터 그 책을 보고 싶다고 조르는데 나는 책은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부족에 수소문해봤거든. 겨우겨우 한 권을 구해 돌아와서 네이자의 방에 두었지. 그 후엔 네이자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려서 애를 돌보느라 까맣게 잊고 있었어. 네이자가 너한테 선물을 부탁한 것까지 말이야. 이모가 산 책은 어떤 결말 버전이야? 결말? 책을 판 사장님 말로는 해피엔딩이라던데?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이 종류뿐이랬어. 아, 미안해. 너한테 헛돈만 쓰게 했네. 서프라이즈도 물 건너가고. 괜찮아. 그냥 이야기책일 뿐인데 뭐. 네이자가 좋아했으면 됐어. 네이자, 우리는 처음 보지? 우리가 누구냐면 페이몬 언니랑 여행자 오빠지.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꽤 유명한가 봐. 오늘은 네이자가 기운이 있어 보이네. 며칠 동안 방에만 있어서 갑갑했을 텐데 우리가 데리고 산책이라도 할까? 산책? 하지만 네이자는 몸 상태가 아직... 걱정하지 마, 이모. 나랑 여행자가 있는 한 안전해. 부족 밖까지 나가진 않을 거니까 문제가 생겨도 바로 의사한테 찾아갈 수 있어. 게다가 며칠 후면 네이자 생일인데
부족에서 쇼핑하면서 제대로 축하해주면 좋잖아. 이모, 어떻게 생각해? 엄마, 함부로 안 돌아다닐게. 엄마도 나한테 신선한 공기를 많이 쐬어야 한다며.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하렴. 마침 나도 수리를 마친 열소수정 이름 각인을 부족에 가져가려던 참이니 같이 가자. 잠깐만 기다려줘. 내 의자에 물병이랑 수건, 약을 챙겨야 하거든. 참, 양산도. 준비가 엄청 철저하네. 유비무환이란 말도 있잖아. 그럼 출발할까? 레이자, 말 잘 들어야 한다. 실론인 언니한테 패끼치지 말고. 알겠지? 짐은 내가 댈게. 레이자도 어려워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나도 어릴 때 이모 신세를 많이 졌거든. 히히, 맞아! 모처럼 놀러나가는 거니까 레이자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놀아. 응, 고마워. 그리고 엄마도 걱정하지 마. 말 잘 들을게. 먼저 이크날에게 가자. 이크날이 열소수정 이름 각인을 맡긴 지 며칠이나 됐거든. 이참에 갖다 줘야겠어. 트라졸리, 오늘 웬일로 부족까지 왔어? 어, 네이자도 왔네? 잘 회복하고 있나 보구나. 산책도 다 나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찬일 개들이랑도 같이 놀 수 있겠어. 정말 그러면 좋겠네. 이크날, 여기. 네 이름 각인 다 수리했어. 어머, 일부러 가져다 주고 정말 고마워. 맞다, 얼마 전에 품질 좋은 광석을 구했는데 그걸로 네이자한테 예쁜 장신구 하나 만들어줘. 네이자가 반짝이는 반지를 볼 때마다 좋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렇지, 네이자? 네이자가 좋아하겠다. 고마워. 고맙긴 뭘. 잠깐만 기다려. 가서 광석 가져올게. 장신구를 만드는 건 나한테 맡겨. 네이자, 넌 어떤 스타일이 좋아? 나는... 잿불꽃 모양이 좋겠어. 예전부터 나한테 잿불꽃 모양 고대 이름을 만들어달라고 조르곤 했거든. 알겠어. 그럼 다음 생일 땐 그걸 선물해줄게. 미안, 네이자. 다음 생일 선물은 서프라이즈가 아니게 됐네. 괜찮아. 고마워, 언니. 찾아왔어. 다들 오래 기다렸지. 자, 가져가. 참, 네이자. 다음에 또 광석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기면 언제든 편지 보내. 저번엔 갑자기 나한테 화산 소정을 갖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서 깜짝 놀랐지 뭐야. 미안, 폐를 끼쳤네. 몸 상태가 좋아지고 나서부터 호기심이 부쩍 많아졌거든. 아직 몸이 약해서 마음대로 밖에 나가질 못하니 매일같이 부족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것저것 물어봐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메아리 아이의 아이니까 광석을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 개정판 용감한 투쿠의 주인공이 리마쿠를 구한 것처럼 말이야. 이야기의 전개대로면 우리는 지금... 어디 보자. 투쿠가 산과 불의 여신에게 기도했다. 제 형제의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심장과 피를 기꺼이 바치겠나이다. 여신이 대답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네 형제는 더 이상 너의 혈육이 아니며 그의 이름은 깊디 깊은 곳으로 떨어졌노라. 그러자 투쿠가 말했다. 제 피를 불로 바꿔 제 심장으로 깊디 깊은 곳을 비추겠나이다. 그리고 피가 마르기 전에 형제를 데려오겠나이다. 우후! 네이자 기억력이 되게 좋네. 내가 기억하기로도... 잠깐만! 책에 뭐라고 쓰여 있었더라? 두 권을 한꺼번에 읽어서 그래! 두 책의 줄거리랑 문장이 겹치는 게 많아서 헷갈릴만 하다고! 나는 예뻐전의 결말이 더 마음에 들어. 애들한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고 보니 네이자는 아직 다른 결말은 모르지? 좋아! 이따가 내가 읽어줄게! 아니야. 사실 나 다른 결말도 알고 있어. 어떡해? 아직 하나밖에 못 읽은 거 아니었어? 무슨 얘기 중이야? 즐거워 보이네. 엄마, 여행자 오빠랑 그 책의 결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악당은 쓰러지고 다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이었다고 말이야.
해피엔딩이라니 잘됐네. 그치만 책을 이렇게 빨리 읽어버리면 오늘 엄마가 읽어줄 책이 없어. 오늘 밤엔 일찍 자렴. 다음에 엄마가 다른 동화책 더 많이 사줄게. 알겠지? 응, 엄마. 제일 좋더라. 다음 생일 때 네이자한테 튼튼하고 예쁜 장신구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그치만 일단은 이번 생일부터 잘 치러야겠지? 이모, 다음엔 어디로 갈 거야? 이번엔 아폭스팔론한테 가자. 바로 이 근처야. 네이자, 이리 오렴.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 알았어, 엄마. 오늘따라 미건이 왜 자꾸 떨리지? 이상하네. 운수가 트이려고 그러나 봐, 아폭스팔론. 이름 단조사 두 분이 함께 행차하셨구만. 어서 와, 트라졸리. 오늘은 뭐 사러 왔어? 오늘도 저번처럼 할인해 줄게. 우와, 말도 안 꺼냈는데 할인부터 해준다니. 트라졸리 인기가 장난 아니네. 트라졸리는 이름 단조사로서 우리 부족에 많은 공헌을 해왔어. 할인쯤이야 마땅하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자, 여기 네 열소 수정 이름 각인 다 고쳤어. 네이자도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렴. 고맙습니다, 아저씨. 넌 네이자 맞지? 트라졸리가 네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자자, 아무거나 골라보렴. 이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이미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에? 그건 너희 집에 준 거지 너한테 따로 준 선물이 아니잖아. 고르기 정 부끄러우면 엄마한테 골라달라고 해. 이모, 그러지 말고 네이자 대신 하나 골라줘. 아폭스팔론이 만든 드릴이랑 집게는 품질이 좋아. 규격도 정확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지. 나도 급하게 필요해지면 매번 여기서 구매해. 혹시 여기에 어린이용 안전가위도 있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개 남아있어. 뒤쪽에 놔뒀는데 필요하면 지금 꺼내줄까? 번거롭게 안 그래도 돼. 이모, 우리가 직접 가서 고르자. 얼마 안 걸릴 거야? 난 봐도 잘 모르는데 그냥 실론인 너 혼자. 디자인이 워낙 다양해서 이모가 안 도와주면 네이자 마음에 들만한 걸 고를 수가 없어. 잠깐이면 돼, 이모. 가자. 실론인이 또 트라졸리를 끌고 쇼핑하러 가버렸네. 바쁘다 바빠. 알겠어. 있잖아, 페이몬 언니는 용감한 특후에서 어느 캐릭터가 제일 좋아? 나는 당연히 특후지. 가족을 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잖아. 옛 버전 이야기에선 결국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이자는 어떤 캐릭터가 좋아? 나는 리마쿠가 좋아. 코아틀리코에한테 육체를 빼앗기고도 투쿠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지? 맞아, 그 사람도 정말 멋졌어. 투쿠가 그렇게 굳세지 않았다면 마지막 결전에서 두 사람 다 코아틀리코에한테 당하고 말았을 거야. 이야기를 볼 땐 당연히 몰입해야지. 안 그러면 재미없잖아? 히히, 네이자, 우리 연극이라도 하면서 놀까? 네가 리마쿠를 하고 내가 투쿠를 하는 거야. 오빠, 나 돼지의 어머니 코아틀리코의 역을 해도 될까? 그건 악역이잖아? 옛 버전에서 돼지의 어머니는 리마쿠를 먹어치우고 그의 모습으로 둔갑했다고. 아, 맞다! 네이자가 본 건 해피엔딩이지? 새 버전의 결말에서는 코아틀리코에가 쓰러지고 리마쿠와 투쿠 모두 살아남았어. 에이, 사실 상관없어. 어차피 다른 건 결말 부분의 대사뿐이니까. 네이자,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사를 말해봐. 난 두 버전 다 봤으니까 어느 쪽이든 맞춰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엔딩의 그 대사야. 바로... 네이자, 어서 이리 오렴. 아휴, 이마에 땀이 많이 났네. 엄마... 엄마가 닦아줄게. 자, 어서 물 마셔. 아휴, 얘도 참 놀기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물건 다 고르고 왔어. 이따 폭스팔론이 잘 포장해서 이모 집으로 보내준대. 너희는 네이자랑 잘 놀았어? 이제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던 참인데. 정말? 그러고 보니 실론인이 두 번이나 트라졸리를 따로 데리고 갔었네. 그치만 왜?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나를 믿고
가만히 있어줘. 이모, 이제 슬슬 마지막이지? 날이 더워서 네이자가 밖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마지막으로 쉐분한테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쉐분, 네 열소 수정 이름 각인 수리해왔어. 이번엔 특별히 보강도 했으니 쉽게 깨지지 않을 거야. 고마워. 그 화산 수정은 어때? 쓸만했어? 충분해. 고마워. 고맙긴. 네이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됐어. 고마워, 쉐분 언니. 아휴, 누가 가족 아니랄까봐 둘 다. 어쩐지. 이렇게 대규모로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을 만들 광석이 어디서 났나 했어. 쉐븐, 네가 트라졸리 이모의 공범이었구나. 실로는? 그게 무슨...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 간 떨어질 뻔했네. 들킨 줄 알았잖아. 이 일이 파켈귀에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 솔직히 이제 오래 못 숨길 것 같아. 난 맨날 멀리 나갔다 오지 광석 재고는 이유 없이 줄어있지. 저번에 파칼이 와서 물어보길래 새로운 장신구를 연구하느라 광석을 많이 썼다고 둘러댔어. 밖에 나갔다 오는 건 새로운 광맥을 발견해서 새 보석을 캘 수 있는지 본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 아, 미안. 말이 길어졌네. 다들 들어와서 앉아. 그래,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 저, 쉐분 언니, 나 저기 있는 장신구 구경해도 돼? 이믹스 쪽에 있는 거? 그럼 얼마든지. 단, 꼭 안쪽에 서서 봐야 한다. 나도 볼래! 우리 네이자랑 같이 가자! 나 아직 나타의 장신구는 제대로 본 적 없단 말이야! 정말? 그럼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이모도 장신구 안 산 지 오래됐지? 여기서 하나 골라봐. 네이자, 빨리 와! 우린 장신구를 볼지 모르니까 같이 골라줘! 오빠, 있잖아... 네이자, 이리 와! 쉐븐, 실로닌, 정말 미안. 시간이 늦어서 이만 돌아가 봐야겠어. 며칠 후면 네이자의 생일이라서 할 일이 많거든. 그래, 그래. 생일날 제일 예쁜 장신구를 선물로 가져갈게. 엄마, 나... 이마가 또 뜨거워졌네. 자, 업어줄 테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자. 노느라 바빠서 몸도 안 돌보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해. 아니야, 나는 별로... 네이자, 엄마가 변명하라고 가르쳤니? 미안 엄마. 나는... 네이자가 우리 보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어떡하지? 네이자는 오늘 너무 즐거워서 시간을 깜빡한 것뿐이야. 별로 큰 잘못도 아니잖아. 네이자는 내가 업을게. 그 몸으로 업고 가다가 이모까지 몸져 놓을까봐 걱정돼. 괜찮아, 내가 업을 수 있어. 가자 네이자, 집에 돌아가야지. 실로닌,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오늘 우리 모녀한테 끌려다니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네이자의 생일 파티에 너희도 꼭 와. 응, 네이자도 슬슬 잘 시간이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자. 그래. 이모, 내가 사온 용감한 특후 네이자한테 꼭 전해줘. 엄청 힘들게 구한 책이야. 알겠어. 너도 참, 내가 네 성의를 헛수고로 만들까봐? 실로닌 언니가 선물한 책이니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네이자도 소중히 간직할 거야. 그렇지, 네이자? 응, 고마워, 실로닌 언니. 간직만 해? 안 읽어볼 거야? 이 동화는 내가 벌써 몇 번이나 읽어준 거거든. 네이자가 대사까지 전부 외우고 있을 정도야. 그거라면 신경 안 써도 돼, 이모. 내가 가져온 용감한 특후는 네이자가 들어본 적 없는 버전이거든. 어? 그래? 이 책은 뭐가 달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다만 이모가 산 책이랑은 결말이 달라. 내가 가져온 용감한 투쿠우는 어떤 개정도 거치지 않은 최초 버전이거든. 네이자가 병에 걸리기도 전에 출간된 버전이지. 실로닌, 너 원래 동화 같은 거엔 관심 없지 않았어? 글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모가 말한 대로 네이자가 병에 걸리기 전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용감한 투쿠 후의 초판 버전도 네이자에겐 잊어버린 과거에 속하지. 다시 말해, 네이자가 최근에 초판을 보지 않았다면 초판 이야기의 결말도 알 리가 없어. 그렇지? 대체 이야기의 결말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설령 네이자가 기억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증명이 된다고? 어쩌면 네이자가 나 몰래 집 밖에 빠져나가서 어디선가 초판을 읽고 왔는지도 모르지. 그 가능성도 부인하지는 않아.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네이자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같이 부족에 가서 물어볼까? 네이자가 온 걸 본 사람이 있는지. 어차피 부족에서 책을 파는 가게는 몇 없으니까 네이자한테 어디서 책을 봤냐고 직접 물어봐도 되고. 다들 이름 각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에 관한 기억이 없을지도 몰라.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이 부족 사람들의 최근 기억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하는 거야? 이모, 내가 말했지. 난 그런 행위는 범죄로 간주할 거고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할 거라고. 집에 분명 다른 책이 있었을 거야. 난 너의 피가 타버리는 것은 바라지 않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보았다. 무슨 소리야? 대답해, 네이자. 네이자, 당장 방에 들어가. 너는... 너 엄마 말 안 들어? 네이자, 나한테 편지를 쓰고 책을 부탁한 건 너야. 오직 너만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지금 여기서. 형제여, 내 이름을 기억해다오. 네가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입 다물어! 이건 예뻐전의 결말 대사야! 네이자가 정말 기억하고 있어! 나 알아! 전부 다 안다고! 실롱인 언니 도와줘! 나 좀 구해줘! 문이 뭔가에 막혀버렸어! 물러서. 지하 통로가 벌써 막혔네. 함정이 있을지도 모르니 들어가면 안 돼. 네이자 방 벽에 뭔가가 붙어있어. 이모가 만든 여분의 이름 각인이 다 여기 있었구나. 그 고대 이름을 완성시키려면 갈 곳은 하나뿐이야. 가자, 날 따라와. 여긴 뭐 하는 곳이야? 트라졸리의 공방이야. 이름 단조사를 그만둘 때 이곳을 폐쇄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 전체가 속았던 것 같네. 운송장치는 여전히 작동되는 것 같아. 제어장치를 찾아서 작동시켜보자. 이걸 타면 계속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됐다, 계속 가자. 정말 빨리도 왔네. 대단한 속도야. 네이자가 위에 있어! 너 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난 너희에게 거짓말 한 적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난 내 딸 네이자를 구할 생각뿐이야. 비록 아직은 내 딸이 아니지만 모든 게 끝나면 이 아이는 진짜 네이자가 될 거야. 아직은 네이자가 아니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눈치챘구나. 그래, 나는 기억으로 네이자를 깨우려 해. 네이자는 밤의 신의 나라에 너무 오래 있었어. 어둡고 추운 걸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네이자를 거기 혼자 있게 만든 게 나니까 어떻게든 다시 데려와야 해. 무서워하지 말렴, 네이자. 엄마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언제나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 아마 그럴 거야. 그럼 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야? 같은 부족 아이야. 부모는 그때 심연의 습격으로 세상을 떠났지. 근데 우연히도 이 아이의 생일이 네이자와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입양해서 오랫동안 돌봤어. 이러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거든. 그러다 이 아이가 나를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준 날, 처음엔 무척 기뻤지만 갑자기 섬뜩해지더라. 제가 정말 내 딸이 맞나? 내 딸의 이름은 네이자인데, 네이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 나의 네이자가 지금도 나를, 이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내가 말했지. 네이자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걸 기꺼이 바치겠다고. 지금이 바로 모든 걸 바칠 때야.
나의 이 쓸모없는 고대 이름도 드디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됐어. 힘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면 네이자의 고대 이름의 연료가 되라지. 실로님,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건 주변의 각인도안을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질없는 짓이야. 열소수정 이름 각인의 배치는 끝났고 각인도안도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거든.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이 중추각인은 네이자의 진짜 고대 이름이 될 거야. 네이자가 돌아오면 생일 파티에 꼭 초대할게. 너 이대로 돌파하려고? 이 각인도안에는 결함이 있어. 곧 취약한 부분이 나타날 테니 내 신호를 기다려줘. 네이자,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단다. 셋.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절대로 널 잊지 않아. 둘. 네이자, 빨리 깨어나렴. 제발, 어서. 하나. 괜찮아, 괜찮아.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네이자. 다가가지 마. 저 생각들은 왜곡됐어. 이 안개는 왜곡된 생각들의 절규야. 접촉하면 그대로 사로잡혀서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 어디 있어? 약 먹기 싫어. 아파. 아파. 왜 나만? 네이자, 어째서? 약 먹기 싫어. 나랑 계속 같이 있어줘. 너는 나 혼자 두지 마. 트라졸리, 이모는 네이자라는 이름을 왜곡해 모든 걸 속박하는 감옥으로 만들었어. 이젠 네이자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봐. 지능 묻은 수석, 메아리 치는 산마루, 뭉치고 흩어지며 불탄 후 다시 살아나니 새로 피어날 불꽃을 위해 새벽의 한켠을 밝혀라. 엄마가 곁에 있을게, 네이자. 평생 영원히 함께야. 엄마, 난 늘 엄마 옆에 있었어. 드디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옛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 새 잎이 오랜 꽃을 지키네. 만물은 순환하며 대지로 돌아가리. 오래 알고 지냈는데 만나는 건 처음이네. 넌 네이자? 응.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리페카야.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리페카, 어제에서 나를 축복할게. 너의 모든 내일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길 바래. 방금 네이자를 봤어. 나랑 말까지 했는데 어디 간 거지? 네이자! 네이자! 어디 있니? 엄마한테 대답하렴! 제발! 부탁이야! 실로는 너도 방금 봤지? 우리 네이자를 봤잖아. 그렇지? 네이자의 손을 만졌어. 품에 안았다고. 난 울었어. 들리지 않은 거야. 그 회색 그림자는 작은 실수에 불과해.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래, 한 번만 더 하면 분명히. 이모, 아직도 모르겠어? 모르다니. 뭘
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네이자는 화가 나서 날 무시하고 있을 뿐이야. 그 아이는 원래도 잘 토라지곤 했으니까 난 다 이해해. 트라졸리 그만! 열소 수정 이름 각인으로 불러낸 건 진짜 네이자가 아니야. 이모가 사람들에게서 네이자에 관한 추억을 수집할 때 간과한 게 하나 있어. 그 기억 속에는 추억 외에도 사람들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있다는 사실 말이야. 정말 못 느꼈어? 사람들이 큰 병에 걸린 네이자의 상태를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생겨났을지. 죽어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기력한 호흡과 절망에 찬 눈빛, 그리고 점점 차가워지는 체온을 느낄 때 고통과 슬픔 외에 뭘 더 느낄 수 있었겠어? 내가 그 감정들을... 그 감정들은 이모의 손에 의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에 흡수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과거로 굳어졌어. 아까 그 그림자는 그런 과거의 투영이야. 그것들은 네이자가 죽기 전의 모습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뿐이지. 진짜 네이자가 하고 싶던 말은 그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 파묻혀버렸고. 난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네이자를 기억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네이자는 언제나 이모 곁에 있었어. 그리고 이모가 쓸모없다던 고대 이름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지. 이모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 딸을 구하려 한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이모가 가진 고대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건 아니지. 내 고대 이름은 운두구. 이 고대 이름은 줄곧 이모와 네이자 사이에 변치 않는 가족의 정을 기록해왔어. 하지만 이모는 이걸 무시했지. 이름이란 과거에서 미래에 보내는 축복이다. 이모가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네이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최초의 축복을 전한 사람은 이모였어. 그런데 이제는 네이자의 이름을 감옥으로 만들어 죄 없는 아이를 가두고 이모 자신까지 가둬버렸지. 네이자는 내 삶의 전부야. 네이자가 없는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축복이라. 네이자가 떠난 후로 더는 축복이 느껴지지 않았어. 매일 꿈에선 그 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아프다며 안아달라고 애원했지. 하지만 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네이자의 손도 잡을 수 없었어. 꿈에서 놀라 깨어날 때까지 그 아이의 이름만 목이 터져라 부를 뿐이었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증오하고 고대 이름을 증오했어. 네이자도 어쩌면 이런 나를... 네이자가 이모를 미워할 것 같아? 이모, 네이자가 이모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 네이자의 진짜 유언 말이야. 나는... 이모가 축복을 느끼지 못한 건 진짜 과거를 잊었기 때문이야. 본인이 상상해낸 추억에 잠겨 빠져나오길 거부한 거지. 과거를 잃은 이름은 뿌리 없는 고목처럼 썩어갈 뿐이야. 다른 미래는 없어. 이제 끝났어. 이모,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천천히 일어나. 아니면 좀 더 누워있을래? 아니다. 여기 계속 있는 것도 좀 그렇네. 실로님! 네이자, 아니, 니페카가 일어났어. 그쪽으로 갈게. 고마워, 페이먼 언니, 여행자 오빠. 나 진짜 괜찮아. 방금 네이자 언니가 도와줘서 이제 별로 안 힘들어. 다행이야. 만약 네가 정말 네이자로 변했다면 이 이야기는 용감한 투쿠우랑 똑같이 되어버렸을 거야. 여기는 얘기를 나누기 좋은 곳이 아니야. 일단 나가자. 저기, 트라졸리는 어떻게? 걱정 마. 이제 더는 위험한지 못할 테니까. 됐다. 이모를 밧줄로 꽉 묶어서 방에 가둬놨어. 이따가 부족에 데려가서 처벌받게 할 거야. 우리는 일단 집에서 떨어진 이곳에서 잠깐 햇볕이나 쬐자. 하루 종일 고생했더니 완전 지쳤어. 일을 단숨에 다 처리하고 실론이는 효율이 어마어마하네. 휴, 근데 돌이켜보니까 진짜 무섭다. 입양한 아이를 네이자로 만들려 하다니. 심지어 거의 성공할 뻔했잖아. 실론이니 숫자를 셀 때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
쏜살같이 달려가서 모든 걸 단숨에 해결해버리던걸! 리페카가 포기하지 않아준 덕분이기도 해.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모의 계획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전부 실론인 언니, 페이먼 언니, 여행자 오빠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어. 전에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그 아줌마에게 속아서 돌아가거나 나를 믿어주지 않았거든. 내가 모든 걸 털어놔도 그 아줌마는 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진실을 덮어버렸어.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다들 그 사람을 위로하느라 내 얘기는 까맣게 잊어버렸지. 내가 보내는 편지나 받는 선물은 전부 아줌마가 꼼꼼히 검사했어.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이상한 약을 먹어야 했고, 그 약을 먹으면 며칠씩 잠에 들고 기억력도 엄청 나빠졌어. 자는 동안에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주변의 벽도 나한테 계속 말을 걸었지. 하루하루가 너무 무서웠어. 만약 이번 시도도 실패하면 그땐 정말 포기했을지도 몰라. 우리가 있잖아, 니페카. 누가 감히 너를 해치려 하면 여행자랑 실론인이 다 날려버릴 테니 걱정 마. 미안해. 나 조금 참을 수가 없어서. 넌 충분히 용감했어. 실론인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람을 제대로 찾은 거고. 히히. 실론인은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야기를 세심하게 듣고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거든. 내가 사소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건 너희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없었다면 니페카는 구조 신호를 보낼 기회조차 없었을 거야. 나 혼자 이모에게 찾아갔으면 이모는 경계를 높이고 니페카를 방에 다시 가둬버렸을 테니까. 히히, 그럼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 근데 트라졸리는 어떻게 이런 대담한 짓을 벌였지? 진짜 네이자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본 부족 사람이 많을 텐데. 니페카가 네이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알아차리는 게 무섭지 않나? 맞아. 이모가 만든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네이자에 관한 과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네이자에 관한 과거를 지울 수도 있거든. 마치 그래피티처럼 이미 그림이 그려진 절벽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먼저 기존 그림을 지워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어쩌면 나도 이모의 목표 중 하나였을지도 몰라. 그래서 기꺼이 중추각인을 나에게 넘겨준 거지. 어? 넌 그걸 알면서도 받은 거야? 나였으면 저 멀리 던져버렸을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어. 그 중추각인을 직접 분해해보지 않았다면 나도 이모가 진짜 하려는 일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야. 그럼 넌 처음부터 트라졸리를 의심했어? 아니, 그래도 내 이모인데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의심하진 못했지. 기껏해야 일종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뒀을 뿐이야. 결국 최악의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론 고통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었으니 잘 들어맞은 셈이지. 됐어. 누가 뭘 잘했는지 같은 건 그만 얘기하자. 다 끝났어. 니페카도 이젠 안전하고 말이야. 실론인 언니, 난 이제 뭘 해야 돼? 당연히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젠 그 누구도 너를 방 안에 가두지 않아. 그치만 나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거라곤 데이자 언니랑 관련 있는 것뿐인걸. 그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꽃, 평소의 말투나 습관 같은 거. 나는 그 언니가 아닌데. 근데 난 그 언니로 사는 법밖에 몰라. 실론인 언니, 난 정말 모르겠어. 안심해, 니페카. 열소 수정 이름 각인은 이미 멈췄고 더는 아무도 너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아. 그치만 나 내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이대로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면 모든 과거를 잃게 되는 걸까? 실론인 언니, 나 무서워.
난 이제 어떡하면 좋지? 울지 마, 리페카. 자, 이거 받아. 내가 이모의 소장품에서 광석을 가져다가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봤어. 열쇠 수정 이름 각인이잖아! 실로님, 너도 만들 수 있었어? 그럴리가. 이건 그냥 예쁜 돌멩이일 뿐이야. 받아. 위에 네 이름 니페카를 새겨놨어. 이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너에게 처음으로 준 축복이야. 이 축복은 늘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하지만 나 엄마 아빠 이름도 기억이 안 나. 나는 아무것도...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호언장담은 하지 않을게. 너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진 나도 몰라.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해.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너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이건 내가 이름 단조사로서 너에게 보내는 축복이야. 니페카, 묘목이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너도 천천히 어른이 될 거야. 그때 니페카라는 이름은 시작점이자 성장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주겠지. 너의 이름과 모든 경험을 기억해. 그러면 분명 미래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거야. 응, 나 노력할게. 힘내, 니페카! 고마워, 실론인 언니, 페이몬 언니, 여행자 오빠. 그리고 정 모르겠어도 괜찮아.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 어차피 우리는 같은 부족 사람이잖아. 어르신들한테 가서 너의 출신을 수소문해보지 뭐.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내 공방에서 지내. 기껏해야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정도니까. 글쎄, 결과가 어떻게 될진 나도 몰라. 아직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순전히 운에 달린 계획에 의존하기보단 스스로 착실하게 노력하는 편이 더 좋겠지. 자, 이 얘긴 여기까지 하자. 난 이모를 부족으로 보내러 가야겠어. 니페카, 너도 따라와. 그러고 보니 아직 저녁을 안 먹었네? 뭐 먹고 싶어? 나는 다 좋아. 가리는 거 없어. 알겠어. 어서 가자. 할 일이 많아서 한동안 바쁠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생일 축하해, 니페카. 왔어? 일은 대충 다 마무리했어. 마침 쉬러 가려던 참이야. 부족에서 논의 중이야. 여지껏 고대 이름 기술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 파칼이 당분간 골머리 좀 앓겠어. 그래도 이모의 공방은 완전히 폐쇄되고 미완성 상태의 열쇠 수정 이름 각인도 전부 폐기될 거야. 이미 완성된 열쇠 수정 이름 각인은 내가 맡아서 처리하기로 했고. 아, 귀찮은 일이 또 늘었네. 그래도 이모의 고대 이름엔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야. 안 그러면 일이 커졌을 테니까. 아, 고대 이름 얘기가 나온 김에 좋은 소식이 있어. 열쇠 수정 이름 각인에 흡수된 기억도 복원이 가능하더라. 모든 열쇠 수정 이름 각인이 작동을 멈추면 기억들도 다시 원래의 길을 따라 주인에게 돌아갈 거야. 생각해보니 이모는 네이자를 세상에 돌아오게 하려고 부족 모두의 기억에서 네이자를 지웠었잖아. 근데 이제 네이자는 정말 떠났고 사람들은 네이자를 기억하게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하네. 지금은 내 공방에서 쉬고 있어. 니페카의 출신을 알아보려고 부족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둔 상태야. 다만 아직 부족에서 회신이 없어서 한동안 니페카를 돌보면서 기술이나 좀 가르쳐줄까 해. 뭐, 다 나중 얘기지만 일단은 그냥 푹 재울 생각이야. 잠을 잘 자야 기운을 차리고 굳세게 나아가지.